삼성 라이온즈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승은 선수 백정현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백정현, 백정현. 와! 자, 오늘의 승은 선수 우리 백정현 선수의 목소리를 들은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백정현 선수의 멋진 투구를 믿고 함께 응원해 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 많이 더운데 응원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에 한 3, 4개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지금 웃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안 웃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혹시 기분이 나쁘신 건 아니시죠? 네, 괜찮습니다. 기분. 네. 아, 그... 네. 아, 우리 팬 여러분들이 우리 백정현 선수가 너무 이제 무표정으로 유명을 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방금 보셨죠? 네, 우리 백정현 선수 잘 웃는 사람입니다. 네, 무표정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또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우리 또 백작가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진에 대한 그런 질문이 또 있는데 사진을 찍으러 가실 때 약간 추운 지방을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혹시나 그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제가 휴가 받는 시간이 겨울이니까 가는 곳마다 다 추운 것 같아요. 아, 네. 자,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질문, 가본 지금까지 사진을 찍으러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보셨는데 우리 삼성 라이온즈 팬 여러분들이 가서도 아, 이곳 참 정말 괜찮으니까 추천해드립니다 할 만한 곳이 있다면? 뉴질랜드가 저 남섬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다고 생각했고요. 처음 갔던 곳이 뉴질랜드 남섬이었는데 거기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남섬. 네, 남섬. 네. 아, 가고 싶다고 남섬에. 아, 네, 남섬 꼭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 팬 여러분들이 우리 백정현 선수의 야구에 대한 거 궁금한 게 없고 표정과 사진 잘 찍는 방법 이런 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일단 팬 여러분들이 직접 궁금한 거라서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생활 행복하신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결혼 생활 행복하신가요? 네, 너무 행복하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할 걸 그랬습니다. 자, 그럼 정말 약간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집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영상 편지 가능할까요? 네, 라이온즈 TV로 보실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네. 아, 무리면은 직접 집에 가서 하셔도 되고. 아, 집에 가서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네, 우리 오늘의 승훈 선수 우리 백정현 선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우리 백정현 선수의 친필 사인볼 던져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사람만의 시간 우리 방해하지 않도록 해요. 네, 두 분이서 알아서 할 수 있게. 위하여 외쳐라야 저희호. 자, 지금 함성이 큰쪽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토타임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자, 한 장만 더 찍을게요. 4, 3, 5. 감사합니다. 오늘의 승훈 선수 백정현 선수였습니다. 내일 또 오늘만 같아라. 백정현 화이팅. 언제나 우리 함께 하리. 우리는 삼성 라이온즈.